기준 왼쪽에서 걸어다니고 있는 친구가 오태호 남자친구고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건건이 여자친구랍니다. 건건이는 남다른 모성애로 다둥이들의 지극정성 먹은 뒤 타이거밸리 동력을 시킨 후 자기 고향인 사파리에도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 아무 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잘 자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친구예요. 꼬리와 다둥이를 한번 자주 봐주시면 아까 만나본 백나고랑이 친구들보다 꼬리가 두껍고 덩치가 커 보이는 특징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호랑이 종에서 속해 있는 친구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사파리어드의 유명한 호랑이 태호 건곤이도 만나봤습니다. 우리 태호 건곤이한테도 인사하면서 다음 친구 만나볼게요. 태호 건곤이 안녕. 안녕.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 사파리어드 하지만 우리 호랑이 친구들은 굉장한 점프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나보고 제가 푸근히 와서 들어가 한 번에 뛰어나갈 수 있는 굉장한 점프 실력도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뒷발보다 앞발이 강력한 친구들이나 앞발하고 화 휘두르는 힘이 무려 900kg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랑이 친구들 중간에는 착시효과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또 덩치가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가까이서 볼 때 덩치가 굉장히 커 보이는 그런 착시효과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렇게서 인도 백과점에 서식하는 우리 백과호랑이 친구까지 만나보셨다면 앞으로 좀 더 이동해 저 사파리어드의 유명한 호랑이 태호 건곤이가 오른쪽에서 등장합니다. 어느 새 훌쩍 커버린 자식들에게 보금자리였던 타이거밸리의 친구들, 고향인 사파리월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태어나고는 누군가요? 어린 기간 사파리월드를 떠나 있었는데요. 이곳으로 다시 나오는데 어려움은 없었다고 하네요. 우리 잘 쉬고 있는 태호 건건이 이곳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라고 안녕 인사한 것 같고요. 안녕해줘, 안녕해줘. 귀여워. 안녕. 여러분도 기존 왼쪽에서 걸어다니고 있는 친구가 우리 태호 남자친구고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건곤이 여자친구랍니다.
건건이는 남다른 모성애로 다둥이들의 지극정성 보건 뒤 타이거벨리 동력을 시킨 후 자기 고향인 사파리에도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 아무 무런 문제 없이 저렇게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준 친구예요. 꼬리와 방치를 한번 자주 봐주시면 아까 만나본 백나고랑의 친구들보다 꼬리가 두껍고 덩치가 커 보이는 특징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호랑이 종에서 속해 있는 친구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사파리에 유명한 호랑이 태호 건곤이도 만나봤습니다. 우리 태호 건곤이한테도 인사하면서 다음 친구 만나볼게요. 태호 건곤이 안녕. 안녕.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 사파리에 생각보다 날렵한 친구들이야. 나무에 매달려있는 얇아도 나갈 수 있는 굉장한 나무 타기 실력도 가지고 있고 달리기 속도도 생각보다 빠른 친구들이랍니다. 이렇게 덩치 작고 귀한 우리 반다 가슴곰 친구까지 만나봤다면 앞으로 좀 더 전에 우리 반다 가슴곰 친구들보다 덩치가 더 300에서 500kg까지 나가는 굉장한 덩치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곰 친구들 아기곰 시절이 있었답니다. 처음 태어날 때 여러분들 손바닥만한 크기로 태어나고요. 몸무게 무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두 개밖에 되지 않는 무게를 가지고 태어나는 굉장히 귀여운 친구들이었어요. 하지만 곰 친구들 신기하게도 사람보다 성장 속도 8배 빠릅니다. 완전한 성체가 되는데 고작 8년밖에 안 걸리는 친구들이에요. 우리 곰 친구들 사람보다 성장 속도 굉장히 빠르다는 사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곰 친구 두 번 한번 자세히 봐주시면 낙타처럼 혹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저것은 혹이 아닌 전부 다 근육입니다. 우리 곰 친구들은 근육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친구들이에요. 근육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만큼 힘도 굉장히 강하고요. 아빠를 한번 내려치면 무려 1.2톤이라는 엄청난 힘 가지고 있고 달리기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시속 35km에서 40km까지라는 굉장히 빠른 달리기 속도 가지고 있고 사람의 몸의 구조가 굉장히 비슷해 두 번을 설거나 두 번을 걸어다니거나 엎드려거나 누워거나 할 수 있고 4에서 5세 정도라는 지능을 가지고 있어 정말 정말 똑똑하답니다. 아쉽지만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친구들이 저희 사파리 언니의 마지막 곰 친구들이네요. 우리 곰 친구들한테 인사하면서 저희 탐험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곰 친구들 안녕. 안녕.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 사파리 언니의 사파리 언니